네, 9월 24일 국감 대책 회의를 중심으로 한 원내 대책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9차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되었습니다. 아직 구체적 회담 내용은커녕 일정이 불투명한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섣불리 3차 미국 회담이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규정한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동맹이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발언도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기는 어려운 레토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 또한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점,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서 이렇게 지금 한미동맹이 과연 튼튼한가 이런 고민이 우리가 그런 고민의 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미동맹과 안보는 모두 위태롭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모두 발언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현실 인식과는 거리가 있는 위험한 발언들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대북 제재 유지의 기조를 유지할 거라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청와대 브리핑을 보니까 결과가 내용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의미 있는 진전도 발전도 성과도 없는 맹탕 정상회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을 보고 말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의 법무부 장관이 끝까지 자리를 버티다가 결국 11시간 압수수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남긴 헌정사의 큰 오점입니다.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마다 대부분 발부가 되고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검찰의 수사가 매우 탄탄하게 이루어졌고 혐의 입증의 자신감도 상당히 높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상황과 정황이 결국 조국 전 수석의 직접 관여, 직접 개입으로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한 달 내내 먼지털이 수사에도 나온 게 없다는 여당 대표의 인식 수준, 한마디로 도피성 현실 부정입니다. 청와대는 이 사상 초유의 사태에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여당은 여전히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러한 비겁한 침묵과 억지 옹호가 바로 여당의 동요, 나아가 국민들이 정권에 대한 깊은 실망의 이유입니다. 무리한 조국 감싸기와 선거법 야합을 거래한 정의당, 그 결과는 오랜 친구의 결별 통보였다고 합니다. 조국 전 수석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에 이어 현직 법무부 장관의 검찰 소환,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더 이상 충격적인 장면을 국민들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2015년 4월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를 향해 피의자가 현직 총리이면 수사는 어렵다.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본인부터 지키십시오. 자유한국당은 어제 직무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의미를 이 정권과 여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임 건의안 제출에 대해서도 다른 야당과 다시 한번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과 양심이 있는 다른 야당 그리고 일부 여당 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행정부는 국회에서 논의하여 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입법 취지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시행령과 각종 행정규칙을 제멋대로 고쳐가며 의회를 패싱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민주주의도 퇴보하고 그 근간인 의회 민주주의도 퇴보하고 있습니다. 어제 당정청이 지자체장이 대형 복합 쇼핑몰 입점을 규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령의 내용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권리 침해가 허용되는 사안이므로 응당 국회 차원의 논의와 입법을 거쳐야 할 사안임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유치원 3법 역시 지금 논의가 장기화되자 교육부가 임의로 시행령을 바꿔서 입법부를 모두 패싱해버렸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이미 밝혔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될 법 중에 하나로 지금 행정입법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효력을 상실시키는 이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입법부가 바로 서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행정부에 의한 입법부 무력화에 이어서 지금 국회 내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민주당이 한마디로 완전히 파괴시키는 행위 중에 하나가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90일 기한을 지키지 않고 날치기를 하거나 90일을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이 표결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합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를 강행하는 부분입니다. 어제 행안위에서도 여야 간의 충분한 수교 협의를 기본으로 하는 이 안건조정위원회 또다시 날치기 동원되었습니다. 지난번 정계특위 안건조정에 이어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날치기 반드시 민주당에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에 반하는 것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의석수를 믿고 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 결국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의회에서 이 민주당과 여권이 마음대로 자신들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제 한강 이남선이 뚫렸습니다. 경기도 김포까지 덮쳤습니다. 초기에 통일부 장관이 한 말 기억할 겁니다. 북한에서 온 건 절대 아니다. 통일부 장관이 농림부 장관입니까? 도대체 이런 인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더욱 국민들이 이러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피해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민생 외치지 말고 지금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데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눈독 들이지 말고 해야 될 일에 역량을 집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